속보입니다. 올해 1월 15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해저 화산인 훈가 하파이가 폭발을 했을 때 발생을 하였던 화산 기둥이 성층권을 넘어서 중간권에 속하는 높이인 57km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치였던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의 47km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최근 후지산 동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종영된 TBS 드라마 일본 침몰 최종회에서 후지산이 대분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허구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은 올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백두산은 아직 활동력이 있고 앞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활화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아 숨쉬는 화산 중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화산은 바로 백두산입니다. 최대 깊이 38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이 백두산 천지. 이 백두산 천지의 수면은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이 물속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고요한 수면과 달리 이 백두산 천지의 물속에서는 수많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바위 틈 구석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실 이 공기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백두산이 지하에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라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백두산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12cm 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은 백두산이 2022년 다시 들썩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는 온천에서 채취한 화산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지진까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2022년 11월 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백두산 폭발 당시를 살펴보면 학자들이 일본 북부와 연해주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화산재들을 분석한 결과 946년 11월쯤에 백두산이 폭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폭발은 그 당시까지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가장 큰 폭발이었고,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일본까지 날아가 큰 피해를 입힐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926년 광활한 영토와 세력을 뽐내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웠던 이 발해가 허무하게 멸망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은 가설이 오고 갔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발해가 백두산 폭발 때문에 멸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한 99%의 학자들이 백두산 폭발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으로 폭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이 백두산 폭발의 방아쇠가 될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에서 계속해서 발생 중인 군발 지진의 원인으로 북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이 주변의 지형이 뒤틀린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백두산 마그마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과는 이 거리가 채 50km도 안 되는 것도 큰 우려 중의 하나입니다.